이론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창작자들과 굉장히 많이 만나고 싶었어요. 직접 이번에 레지던시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창작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고 싶었고 그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는데 그러한 교류의 기회가 주어져서 그 기회가 가장 인상 깊이 남아 있어요. 저희 이번에 펠로우 과정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과의 친목과 그리고 학술적인 교류가 가장 가치 있었던 일이고요. 저는 이제 미술을 전공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연극, 디자인, 그리고 패션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셔서 서로 다른 분야의 얘기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공통적인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생각들을 교환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유쾌한 기억으로 남고요. 저는 지금 우리가 닥친 생태계 위기 상황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태계 위기를 어떻게 예술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것인가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이제 바이오아트라고 하는 현재 생명과학의 결과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예술 작품으로 다시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바이오아트를 연구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만이 어떤 지구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명체처럼 그렇게 오만하게 생각하는 인간 중심주의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 중심 사상을 지금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가령 기독교, 서구의 기독교 중심 사상에서는 신, 인간, 천사, 뭐 동물, 하등동물, 곤충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수직적인 우열 체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들이 굉장히 자만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태 위기를 겪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시 아시아의 사상 그리고 아시아의 예술이 생명을 어떻게 관조하고 주목하고 또 그런 생명의 가치들을 구현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구는 처음부터 전시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제 논문이 아카이브에서 머물지 않고 전시로 구현되어서 전문가나 예술가들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 일반 관람객들하고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됐으면 좋겠고 그들과 지금 우리가 닥친 문제는 모두가 다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경북 영천에서 났고요. 금방 서울 올라가서 거의 서울에서 자랐어요. 제가 광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코비드19 때문에 거의 뭐 중국에 매년 몇 차례씩 가던 조사도 갈 수가 없었고 콕 집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를 오는 기회가 생긴 거죠. 너무나 기쁘게 광주를 왔고 이 연구를 수행하는 뭐 연구실이라든지 숙소라든지 그런 여건들도 구비되어 있어서 아주 조용하게 안정되게 연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내려와서 연구하게 된 것은 중국 아동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의례, 그것을 과관이라고 합니다. 마침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것을 역병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역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을까? 과거에도 그런 전염병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사회에서 이제 아이들은 가장 취약한 존재니까 그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은 뭐 어느 사회나 보편적으로 있는데 그중에서 중국에서는 과거에는 또는 지금은 어떻게 그런 염려들을 해소할까? 뭐 과학적인 방법 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다루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중국에서는 과의본이라고 하는데 그 제의 텍스트들을 모아서 그것을 좀 번역하고 그 구체적인 텍스트로부터 그들이 어떠한 난관들을 설정하고 그것을 넘어서면 아이들이 무탈하게 성인이 되리라 생각하는지 또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중국적인 연희로 구현하는지
이 커다랗게 두 가지 양상을 좀 살펴보고자 했어요. 그런 양상들을 좀 비교하면서 중국 전통극이 민간의 제의와 연희들로부터 그들의 전통극의 미학을 도출해내고 지금 그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뭐 경극이라든지 곤극의 무대 미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한번 글로 좀 풀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ACC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저희가 그 연구자들 자체가 각자들 전부 다 각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공통된 전공 분야가 아닌 사람들하고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런 장이 되어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또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았던 이번에 제가 연구하는 거는 일본의 에도 시대의 대표적인 미학인 이끼라고 하는 미학을 근거로 해서 우끼에요라고 하는 일본의 풍속화가 있는데 그 풍속화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끼에요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자체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대부분 고소대라고 불러요. 기모노, 지금 이제 기모노의 전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끼의 철학 자체를 정리했던 구기시우조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정리한 이끼의 미학이 그 고소대 안에 그 색과 문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까? 왜 이 연구를 한 이유는 한 일 관계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논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논문으로 발표를 하는 이유가 알리고 싶다는 거죠. 일본을 알려서 잘 지내보자. 협력을 한번 해보자. 에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끼라고 하는 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 일본인들을 이해하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한국 근대 가구 산업사 1960, 70년대 실내 건축가들의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구슬체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는 우리나라 한국의 1960, 70년대 가구 산업 관련 사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 사료 수집을 바탕으로 당시 활동 주체에 대한 구슬체로 연구 작업을 진행하는 연구이고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당시 가구 산업 관련 산업적 수요가 어땠는지 그리고 기술 변화나 상품 수요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이제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는 연구 대상은 주식회사 개선이라는 1965년에 설립된 회사와 그 회사의 설립자인 장충섭 회장님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구슬체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 연구는 정말 기초적인 그 당시 우리나라의 가구산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사료들을 모으는 작업 정도까지가 될 것 같아요. 제 연구가 여기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바는 기존 가구 연구에 이런 디자인 주체의 역사 사료를 더 발굴해내고 그리고 실내 건축가라는 이런 가구 디자인 활동상으로 좀 연구를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까지 발견이 돼서 이 연구는 사실 이 한 사람, 한 기업의 연구가 한 모델이 돼서 계속해서 이제 같이 활동했던 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이번 구슬체록에서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분과 같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디자이너들에 대한 연구까지 저는 이제 이번 연구를 출발점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